안녕하세요, 김구입니다. 자, 오늘은 댓글로 약속드렸던 이제 구독자 1000명 이벤트 영상 준비했는데 조금 날로 먹고 싶어서 저희 샤만에서 간단하게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댓글로 질문 주셨던 Q&A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저희 이벤트 이제 관련해서 안내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재미있게 봐주시고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카톡. 구독자분들이 질문을 몇 개를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몇 가지를 제가 답변을 드릴 건데, 자, 거북이 형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빈구님은 어쩌다가 파충류에 빠지시게 됐나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나? 한 25년 전쯤일 거예요, 아마. 아, 시간 진짜 오래됐네요. 그 해운대 역 앞에 보면 수족관이 하나 있어요. 거기 앞에 지나가는데 느린 이구아나 성체가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물고기들밖에 없는데 완전 초록색의 진짜 이색적인 그 도마뱀 보고 거기에 완전 빠져버려서 제가 몸에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르바이트 비용 한 달치를 갖다가 다 거기다가 넣어서 사서 키웠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그때 가격으로 한 8만 원 정도 했었나? 6만 원인가 8만 원인가 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완전 빠져버린 거죠. 와, 이거는 진짜 귀신에 홀리듯이 그 이색적인 그 초록색 빛깔의 이구아나 베이비는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제가. 걔가 아마 그때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키우다가 애가 솔직히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 너무 상처를 받아서 아, 그 뒤로 파충류를 못 키우다가 20대 중반쯤 됐을 때 마트에서 우연히 다시 이구아나를 본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제대로 키울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시작해서 이렇게 판이 커져버린 거죠. 박성준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나 도마뱀 같은 걸 키울 때 귀뚜라미를 먹이로 많이 주던데 귀뚜라미 너무 시끄럽지 않나요? 야, 겁나 시끄러워요, 진짜. 여기가 이제 좀 이렇게 지하라서 좀 울림이 좀 있는 곳인데 여름 되면 여기 죽습니다, 진짜. 막. 이게 귀뚜라미들이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성체가 되고 한 25도 정도가 되면 애들이 되게 우렁차게 울어요, 진짜. 진짜 영상을 찍으면 녹화를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시끄럽게 우는데 제가 진짜 파충류가 좋아서 그렇지 파충류만 아니었더라면 귀뚜라미 다 불태워서 죽였을 거예요, 진짜. 저 너무 싫어요, 진짜. 귀뚜라미 너무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죠, 파충류 때문에. 어쨌든 저는 귀뚜라미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 파공사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킴스레파의 방향성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사육장 만들면서 뭐 제가 키우고 싶은 거 키우면서 일반 손님들 오시면 이제 분양도 좀 하고 뭐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 뭐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 규모가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제가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진짜 목표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뭐 파충류 농장 같은 거 뭐 언젠가는 할 수 있게끔 여건이 된다고 하면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뭐 제가 막 와, 이 정도 멋진 샵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자, 그리고 또 파공사님이 또 질문 하나 넣어주셨었는데 킴스랩타일은 왜 이름이 킴스랩타일인가요? 이거 사실 제 블로그 이름이에요, 그냥. 그냥 너무 계획성 없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었어요. 이게 왜냐면 부업이었기 때문에 제 이름이 김대성이거든요. 그 닉네임도 김군이고 그러니까 김군의 파충류들 블로그 이름을 킴스랩타일 지었다가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가는데 상호명 생각해놓은 게 없어서 그냥 블로그 이름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블로그 이름이 지금 상호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간판이 되어버린 거고 솔직히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지금 킴스라는 이름이 너무 좀 어떻게 보면 흔한 이름이라서 새로운 상호를 생각한다면 뭐 김신의 파충류, 김군의 파충류. 죄송합니다. 뭐 일단 장면 센스가 너무 없다 보니까. 자, 그리고 이거 이 질문은 좀 제가 요즘 영상 찍으면서 드립을 좀 쳤던 부분인데 사장님은 리키 브리더인가요? 볼 브리더인가요? 아,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장난치면서 이제 영상 찍으면서 아, 알 두 개 까면 리키 브리더, 알 두 개 까면 볼 브리더, 뭐 아, 알 두 개 깠으니까 오늘부터 크랩 브리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첫 드립이 그거였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저를 소개할 때 브리더라고 안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브리더라는 타이틀은 좀 굉장히 존엄하다 해야 되나? 너무 너무 겸손하십니다. 저는 레오파드 개 꼴 두 개 까면 바로 브리더라고 저는 스스로. 그래서 옆에서 개드립 날린다고 장난쳤던 게 이 영상을 찍고 이제 우리 톡방 안에서 이게 장난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드립처럼 이렇게 돼버렸어요. 영상 보고 오시는 손님들도 막 사장님 브리더 이러면서 장난치시는데 저는 제가 스스로 브리더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냥 저는 동네 구멍가게 사장이고요. 김지윤님께서 이제 질문해 주셨었는데 샵 방문 시 포맥스 사육장을 진짜 정성스럽게 제작하고 계신 걸 봤는데 혹시 계기가 혹은 사연이 있으신지 사육장 이제 제작하게 된 계기를 여쭤보신 것 같은데 제가 한 10년에서 9년 정도 전에 집에서 비어리 드래곤을 엄청나게 많이 키웠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사육장 제작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자동화 설비 설계 쪽을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었어요. 이거 내가 만들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냥 만들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한두 명씩 만들어 달라 하다 보니까 이거 사업자를 내게 되었고 원래라면 이걸 사육장 제작을 본업으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었어요, 진짜. 어쩌다 보니까 이게 사육장이 더 커진 케이스예요, 약간. 그래서 뭐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사육장 만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일단 계기는 단순합니다. 제가 만들어서 쓰려고. 예. 그림쟁이 김일은이께서 질문해 주신 분. 자, 차원은 당연하고 이후 경남까지 휘어잡을 파충류 샵으로 크기 위한 플랜 A와 플랜 B는 무엇이죠?
차라리 지구정보 계획은 없는지 물어보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창원을 휘어봤자 잡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니, 뭐, 저 말고도 지금 주변에 샵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샵이 그렇게 대단한 샵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동네 구멍가게예요, 그냥. 조그맣게 하고 있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파충류들 위주로 이렇게 놓고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경남? 잡을 생각 더 없어요. 부산만 내려가도 랩타일 정글부터 시작해서, 며칠 전에 했던 우리 그 마린 랩타일부터 시작해서, 짱짱한 샵들 겁나 많아요, 주변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구정보, 우주정보, 예, 그 계획을 여쭤보신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너무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네. 자, 그리고 김일우 님이 또 다른 질문 남겨주시는데, 가을이는 언제 볼 수 있나요? 아, 제가 저희 집에 푸들을 한 마리 키워요. 토이푸들입니다. 예, 토이푸들인데 토이푸들로 입양을 했는데 지금 한 10kg 정도 돼요. 10kg. 남들은 전부 다 미디엄이니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저는 끝까지 토이푸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저는 토이푸들로 입양했으니까. 예, 저는 항상 토이푸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RNISK 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혼자 운전, 매장, 사육장 제작, 촬영, 편집 다 하시는 건가요? 이제 단골 손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직접 전부 다 하는 게 맞습니다. 요즘에 제 취미생활이 원래 제가 게임하는 것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해요. 운동도 되게 좋아하고 하는데 모든 취미를 다 없앴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은 사육장 제작, 가게 운영, 유튜브 딱 세 가지의 모든 걸 다 몰빵했어요. 바쁜데 그만큼 재밌습니다. 요즘에 뭐 솔직히 방문 고객도 늘었고, 뭐 이제 전국적으로 사육장 문의도 좀 늘었고요. 솔직히 좀 더 늘었어요. 원래 사육장 주문은 좀 있는 편이었는데 좀 더 늘었고 해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즐겁기도 해서 더욱더 열심히 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뭐 계속 제작, 편집, 운영 여기서는 빠질 계획이 없어요. 끝까지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방금 같은 분이 질문 주셨는데, 이번 법안 관련 김군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컨텐츠로 영상을 따로 하나를 제작을 하려고 하다가 협회 회장님께서 블로그 글 올리신 거 보고 이제 무분별한 의견 표출보다는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솔직히 이번 법안이 되게 우리 이세계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될 거라는 거는 확실합니다. 시장이 위축될 것도 분명해요. 분명하고 개인 브리더 분들도 좀 힘드실 것도 뻔하고, 그래서 뭐 매출을 떠나서 순수하게 파충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제가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개인 거래 금지. 이제 개인 입분양이 금지가 된다고 하면 개고양이 쪽도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때 자료에서 많이 나왔지만 유기견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개인 거래, 개인 입분양이 불가능하게 된 뒤로부터. 파충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유기 파충류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 입장에서 샵에서 수용해 줄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기 파충류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또 파충류에 대한 인식이 더 안 좋아질 거고, 뭐 여러모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거예요. 일단 부정적인 게 솔직히 훨씬 더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번 법안 때문에 좀 제가 반성을 많이 하게 됐어요. 협회가 생길 때부터 가입을 했었고, 협회 톡방이라든지 이제 회장님께서 운영하는 블로그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계속 주시하고 있었는데, 저 또한 너무 무관심했던 거예요. 물론 이번 법안 생길 때 입법될 때 입법 예고할 때 반대 게시글도 적었었고 막 이렇게 나름 이제 관련된 활동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지만 그게 끝이었던 거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안 알렸던 거죠. 파충류 동호인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나도 안일하게 좀 생각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 법안권 때문에 저도 좀 느낀 게 많아서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 톡방이라든지 뭐 주변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등이라든지 그런 데는 되게 막 법안 관련 이제 소식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올려드리고 있고,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달라고 이렇게 항상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에 좀 파충류, 애완 파충류인 분들께서 관련 법안이라든지 뭐 이런 데 우리나라 입법 예고 시스템 이렇게 올라가면 적극적으로 의견 표현도 좀 해주시고 SNS 통해서 많은 활동도 좀 같이 부탁드려요. 예. 물론 저부터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예. 리자드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사연님이 앞으로 찍고 싶으신 영상, 애초에 채널을 시작할 때 목표는 뭐였냐면 그냥 주변 지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샵에 가서 간단하게 그냥 농담 따먹기도 좀 하면서 이제 재밌게 우리끼리 파충류 샵을 어떻게 운영하는 걸 좀 보여주자 뭐 이런 걸 취지해서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판이 커졌습니다. 뭐 그만큼 호응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이제 샵 리뷰 쪽으로 가게 됐는데, 뭐 샵 리뷰도 계속 하고 싶고요. 인터뷰도 계속 하고 싶고, 이런 이세계인들 있잖아요. 아무튼 일반적인 동물이 아니다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걸 좀 찍고 싶어서 시작했던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영상 계속 찍을 거고, 그리고 이제 굳이 킴스랩타의 우리 샵 이야기가 아닌 그냥 진짜 순수하게 파충류 이야기 이런 쪽으로도 많이 풀어나갈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혹시라도 이렇게 막 출연하고 싶다 이런 분들 있으면 진짜 제가 카톡 하나 남겨드릴 테니 진짜 편하게 연락을 주세요. 연락 주시고 출연비가 있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제가 들릴 여건이 되면 가서 방문해서 그냥 간단하게 촬영을 하는 거고, 자기가 혹시 저처럼 관종이라든지 자, 영상이 쓸데없이 너무 길어졌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구독자 1000명 이벤트, 자 댓글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세 분을 추첨해서 1등은 10만원, 2등은 5만원, 3등은 3만원 이렇게 문화상품권 제가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나머지 자세한 건 영상 상세란에다가 남겨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많은 이벤트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간단하진 않았네요. 생각보다 너무 영상 길어져서 힘드네요. 일단은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파출토 김군 뭐라고 해야 되죠? 이벤트라 해야 되나? 뭐 어쨌든 이상 파출토 김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